느낌 너무 좋은데? 와, 와, 야, 힙합! 아, 음치 같지 않나? 난 음치 같아. 일부러 약간 입은 느낌. 래퍼인가? 뭔가 작곡 잘할 것 같은 느낌이야. 아, 약간 그룹이룸의 이런 느낌도 나면서. 어! 잘생겼어. 이 모습 너무 잘생겼는데? 아, 프로듀서 느낌이다. 아니야. 에이미요. 석탄 가요제 뭐야? 석탄 가요제 뭐야? 태백 홀리는 매우 보이스. 아, 태백. 석탄과 태백을 못 가네. 석탄 가요제가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죠. 혹시 마모 여러분들 가요제 출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중학생 때. 중학교 때. 뭐지? 김제였나? 김제 뭐 지평선 축제였나? 지평선 축제요? 지평선도 가요제가 있는데 뭐 석탄 없겠어? 수상하셨어요? 아니요. 어? 돈 받아 그 상금 받고 막 이랬잖아. 아 그랬나? 어. 장려상인가 뭐 동상인가. 아 네 좀 약간 밑에 상. 그러니까 마마무는 1등 아니면 상으로 치는 게 아니야. 아니야. 그때 보컬 라인으로 봤을 때 아 1등 아니면 상 못 받은 거지. 저분 어떠세요? 실력자로 보이나요? 음치요. 음치. 키워드가 일단 너무 끼워 맞춘 석탄 가요제 막 끼워 맞춘. 네. 함정일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사운드 엔지니어라면 네네. 뭔가 엔지니어 상이 살짝 있으시긴 하신 것 같아요. 뭔가 있어요. 그 녹음실 오면 뭔가 있으실 것 같고 네. 앉아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은 있는데 나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야, 6번이 가장 좀 헷갈리네요. 네. 사운드 엔지니어고 석탄 가요제고 태백 홀리는 매혹 보이스다라고 하면 아 이거를 참 우리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 지금 방금 만나서 지금 생각한 걸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게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아니었나요? 이건 김중국 씨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역대 제가요? 와 네. 왜요? 동국 오빠 느낌이 났어요. 아, 제가요? 아, 지금 아니 어떻게 나오는 목소리인가요? 저거요? 왜 네. 저렇게 등발 아니 방안이 비슷해. 방안이 비슷해. 한번이 좀 그래. 등발도 비슷해. 근데 이제 김중국 선배님 같은 경우는 미성이지만 네. 어느 정도의 그 굴 뭐라 그래야지 남성의 네. 느낌이 있죠. 느껴지는데 그게 아예 안 느껴져. 그냥 여자 목소리. 네, 그래서 이게 탐정인지. 아. 뭔지 좀 헷갈려요. 야, 저희가 이랬던 적이 없었거든요. 없어요. 저희 끝에 항상 어울리는 목소리가 그러니까. 되는 거지. 이제 한 번은 해도 되나? 얼토당토 않는 거, 엮는 거? 야, 이렇게. 야, 이것도 신기하다. 야, 이미지랑 뭐야? 다른 목소리 들려준 게 처음인데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죠, 그러죠. 6번 미스터 싱어의 키워드 공개해주세요. 사운드 엔지니어, 석탄 가요제, 태백 홀리는 매혹 보이스. 그 엔지니어들만이 아는 가수라고 녹음할 때 막 하는 그런 대화들 속에 그쵸. 있는 거라 뭐 그런 거나 뭐 하여튼 엔지니어들만이 알 수 있는 거. 그거 한 프로당 얼마인지. 근데 이게 좀 다른데. 자 여러분 이미 끝났거든요. 아 그래요? 뭐야 왜 우리 또 얘기 안 들어줘요. 아, 나 정했어. 자 우리는 사운드 엔지니어 쪽으로 생각했는데. 여기도 사운드 엔지니어. 다행이네요. 반가워요. 계속 좀 소식을 전해주세요. 예. 자, 질문해 주세요. 한 프로에 몇 시간이죠? 나이스! 한 프로에 몇 시간인가요? 2시간 반에서 3시간. 음치. 정해져 있지 않아, 원래? 아, 근데 한 프로가 뭐야? 한 프로가 네. 뭔데? 한 프로다라고 하면 가수가 녹음실에 들어가서 녹음하는 그 시간을
저랑 지금 마마무는 4시간. 네, 저희도 4시간. 4시간이죠. 야, 우리 때도 4시간이었어? 네. 원래 시간은 4시간인데 3시간 반이고 30분은 정리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렇게 치면 2시간 반이라고 얘기한 건 굉장히 멀리. 멀어. 근데 저분이 우리랑은 다른 엔지니어인 것 같아. 사운드 그거 소리 따고 하는 그런 분들 아니야? 파도 소리 뭐 이런 거. 과연 저는 누구일까요? 저는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어? 뭐야? 실력자인 저는 사운드 엔지니어입니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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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음향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꿈은 가수였어요. 강원도 태백시에서 열리는 노래대회에 출전해 진짜 있네요? 상도 많이 받았답니다. 태백을 홀린 저의 매력적인 목소리 너목보에서도 들려드릴게요. 아닙니다. 저는 사운드 엔지니어가 아닌 어색한데. 음치 방송 작가입니다. 어? 10년차 작가로 일하는 동안 너목보에 나가란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살이 많이 저희 프로그램 홍보도 하고 너목보 MC분들 섭외도 할 겸 나오게 됐어요. 와. 매주 화요일 밤 10시 30분 TVN 온앤오프 시즌 2 많이 봐주세요. 저는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언제부턴지 사회 거리가 꽤나 멀지 이름이 던지는 차가운 땀이나 밤이나 또 낮이나 제자리만 돌고 돌아 부족해 비타민 D 아까워요 딜리버피 하늘 완벽한 NRC 청개구리나 월드 집순이 내 친구 날 파리고 외로움만 쌓이죠 해독할 시간이 필요해 요즘 너무 삭막해 그저 달콤한 유식이 필요해 I need the love of myself All I need you, your heart Oh me, oh my eyes oh. 드라마만 정주행해 드라이브는 못 가네 슈퍼동해 폰 게임으로 주행 Time is ticking, ticking No, no, don't break 젊은 날의 fade out 어디 가니 친구 야 사이먼즈 털어 우리끼리 걸어 Let's roll, play 알았는데 실력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작가분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저희가 빠져드릴게요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실력자. 와 우리가. 야 좋습니다. 아니 아까 그 립싱크 무대 때 네. 그 여자 목소리 아니냐는 이야기 참 많았거든요. 아 근데 제가 한 거예요. 네, 제 목소리 맞아요. 작가님이 한 거예요? 조금만 라이브로 들려주시면 안 되나요? We all lie tell you that. True. Sometimes we laugh and easily lie. 진짜 소리가 고우시다. 네.